1세트 이승현의 160km짜리 멋진 장면들이 나오면서 일단 그 필드가 통용되면서 먼저 1등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훈을 무너질 땐 계속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1세트를 제외하고 한 개의 세트를 제외하고 계속 승리를 내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어떨지 만발의 정원 이어서 만끽하시죠. 오우, 이승현 시작과 동시에 자원이 쌓여갑니다. 옵저버도 동요하고 있죠. 아우, 이승현. 그래요. 아, 네. 그래, 이승현이에요. 네, 직구 던질 거면 이렇게 던져야 되는 네. 거죠. 괜히 직구처럼 떨어지다가 몸쪽으로 예, 커브처럼 떨어지는 이런 변화구,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뭐 어떤 공들 뭐 이런 거 그냥 직구 던지는 폼으로 느리게 던지는 뭐 아 체인지업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APM도 500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564, 540. 이게 직구예요. 이승현의 네. 직구. 500km짜리 직구. 네. 네. 맞으면은 홈런입니다. 네. 네. 맞으면은 홈런이고 들어가면은 상대방 뭐 이렇게 확장한다. 그냥 아~ 끝나는 거예요. 탐사정 찍고 있습니다. APM은 400대 밑으로 좀 더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 이거 홈런인데요? 아, 홈런. 홈런 느낌. 관문 안 찍죠? 홈런. 관문, 관문. 안지면 아웃이죠. 네. 안지면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삼진입니다. 아, 삼진. 아. 아웃, 아웃. 그러면은 헛스윙이 되는 겁니다. 헛스윙. 지금 엄청 찍고 있죠? 네. 네. 홈런이 아니었네요. 예. 아. 이거는 한복판 꽉 차는 스트라이크네요. 16강 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아, 근데 최자조 1, 2경기를 이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하면 그게 이승현이죠. 와, 네. 이승현 달려갑니다. 160짜리 또.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든 네.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라는데. 완전 갔어요. 예, 그냥 이건 완전 갔어요. 예, 그냥 풀스윙으로 헛스윙하는 겁니다. 네, 아니, 사이트 검색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승현의 육못 검색해도 네, 끝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탐사정이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탐사정이 뒤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네. 머리 빠져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중 트릭을 했습니다. 네. 가스 트릭을 총 세 번을 했어요. 예. 이구슬 12까지 뚫었습니다, 이승현. 네. 그냥 무조건 찍었죠. 예, 있는 자원을 가지고 끝내겠다. 공격 유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손실 자원 잠깐 나왔는데 그 손실 자원이 지금 외치고 싶은 숫자일 거예요. 김도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김도우의 마음. 네, 들어갑니다. 한 번을 때리니까요. 네. 근데 한번 가서 맞고 들어오면 네. 사실은 못 나갑니다. 너무 맞은 아픈 거예요. 맞아 보니까. 네. 한 번을 찍혀야지만 뭔가 나올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정원을 쫓아왔습니다. 광전사를 찍어야 돼요. 광전사를. 네, 광전사를 찍어야 돼요. 광전사를. 같이 400대 올라갑니다만 광전사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 전에 일꾼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아, 광전사. 일꾼도 딱 김도우의 마음처럼 잡혔어요. 네. 완전 다 날아왔죠. 다 날아왔어요. 예, 뭐 어쨌든 저그가 트릭을 해서 잃은 자원, 그 다음에 일꾼들까지 모두 다 김도우의 심정.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적을 이미 도착했고 실질적으로 끝났지만 나갈 수 없는 김도우입니다. 인구수도 김도우의 마음. 저게 뭐였지 합니까? 예. 세 개 아, 막을 수가. 지금 붙었습니다. 광전사가 붙어있습니다만 일꾼을 일꾼만 잡아도 돼요. 아, 또다시 적을 도착. 진짜 허무한 경기. 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최지 끝났습니다. 이승현 두 경기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줘? 아, 그만하고 말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위치가 어디든 간에 언제 어디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승현이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빠른 스피드였기 때문에 팬 여러분께서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네. 노래방에 온 듯한 네. 그런 흥을 느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승현은 흥냈지만 그 흥의 반대편에는 김도우 쪽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승현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휘저었고 김도우는 전혀 그런 걸 느끼기도 전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 조금 더 침착해야겠다. 김도우 선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그냥 한 번 더 강한 직구. 예, 다른 데로 뭐 코스 조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들어오는 예, 직구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냥 헛스윙을 하고만 예, 이런 그 김도우 선수의 상황이었고 예, 월드컵 때도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승부차기를 할 때 네. 다른 데도 안 찹니다. 그냥 앞으로 툭 차는데 그걸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전혀 진짜 주눅 들지 않는 상태에서 겁없이 달려드는 예, 이승현의 판단이 결국 주요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사실 이승현이 할 만한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김도우가 약간 그러면서도 2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2세트는
더 세게 더 빠르게 완전 한 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